야미일상 노트는 오늘 팽성 민속 5일장을 찾아가다가 중간에 팽성읍 객사를 만나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수리 중이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조선 현종 때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객사란 지방 관하의 중심 건물로 고을 수령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놓고 배례하던 곳이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머물던 그러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철판에 구면 더 맛있는 뭐가 있나요? 불량도 나면서 맛있어요. 빨리 보지고. 아, 그래요? 얼마씩이에요, 이거? 3개 5,000원이요? 고맙습니다. 저렴하네. 예. 아니다. 지금 조례도 가야지. 안녕하세요. 바쁘다, 바빠. 이거 국산김이다, 자기야. 고소한 냄새가 나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잰다는 거는 간을 하신다는 얘기죠. 간도하고 소금, 기름도 다 발라갖고 오는 거죠. 아, 집에서 다 하시구나. 더 정성이 들어갔겠는데. 힘들어요. 네? 힘들어. 그렇지. 품목이 다양해요. 다 하는 거니까. 고추. 아, 그렇구나. 요거는 앞다리인가요, 이게? 앞다리긴 한데요. 지금 네. 발목이 없어서. 앞다리 학이라 그래요, 이걸. 이름이 또 별도로 있구나, 이게. 이게 순살 족발. 네? 순살 족발. 순살 족발? 왜냐면 이건 가운데 뼈만 빼면 다 살이거든요. 글쎄, 살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건 발목인데. 예. 이게 원래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없는 걸로 대신 대체하는 거예요. 얼마 아실까요? 작은 건 10,000원, 이렇게 보시는 건큰 거는 14,000원. 몇 명이 먹을 수 있나? 한 2명이. 만 원짜리는 어르신 된 분들은 딱 2명 드시기 좋고, 14,000원짜리는 이게 젊으신 분들 2명 먹기 좋고, 이렇게 18,000원짜리는 3, 4명. 요거는 미니족. 미니족이고. 살이 없고, 이제 발목. 아, 미니족은 어떻게? 이렇게 한 접시에 10,000원. 아, 그래. 살보다는 이제 이건 껍질. 껍질? 네. 이제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고. 껍질. 이제 뭐, 가족분들 어린애. 아이들이랑 먹기에는 이제 살이 낫고 그냥 뜯어 먹는 것보다 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삶는 중. 삶는 중. 2시간 이상 삶아야지. 앞으로 2시간? 두 번만? 예. 야원이야. 예. Are you delicious? 어제? delicious? 예. Yeah. 네. 아. 이제 예. 아, you're YouTuber. 네. Yeah, yeah, yeah. What do you think about 평택? This, the market? It's really good. I go here every weekend. Every 팽성은 현재 미군 부대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해서 많은 미국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목초액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네. 이거 좀 특이하네. 하나 드릴까? 천 원.
여기는 상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차도죠. 차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건 뭐예요? 무등어 자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족발인 것 같은데? 네, 족발 찜이에요. 그냥 족발이 아니고 족발 찜. 찜? 이건 어떻게? 만 원이요. 만 원? 돼지갈비 같이 찜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뭐 저기? 튀김, 떡볶이, 김밥, 닭발, 잡채, 골고루 있어요. 다양하네. 논이는 이게 뭐 원래 어떻게 생긴 건가 모르겠네. 이게 베트남 거. 베트남 거라고요. 감초도 있고. 예, 이건 뭐 소금 같기도 하고요. 아니, 유황, 송진. 아. 그건 뭐 오징어 닭껍질
시기. 아, 그래? 이건 어떻게? 얘는 이름이 뭔가요? 그거는 이제 저기 후라이드 치킨이 닭강정이야. 닭강정. 닭강정. 소스를 발라드려요.